날씬함 유지하는 비결을 위해 찾은 곳, 타고난 마른 몸매의 소유자 이지우 씨네 집인데요. 마른 몸매를 무려 36년 동안 유지를 했답니다. 아니 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? 에? 특별한 건 없는데 생활습관 같은 것 때문인가 봐요. 아하, 생활습관이라고요? TV를 보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그녀. 운동하는 습관이 비결인가요?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다리도 붓고 찌뿌둥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자전거 TV 보면서 타는 게 생활 습관이에요.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보려고 했더니 오라 금방 내려오네. 게다가 혼자는 있으면은 그냥 앉고 눕고 그렇게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치웠습니다. 여기서 끝인가 했더니 습관 하나가 더 있네요. 그것은 바로 까치발.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그리고 좀 힙업이 되는 느낌이라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거라 이게 비결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녀의 습관, 몸매의 비결일까요? 움직인다는 자체는 몸의 대사 및 칼로리 소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주 움직이고 활동량이 좋은 분들은 쉽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. 식습관도 중요한 관리 비결 중 하나일 텐데요. 밥상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? 제가 탄수화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밥은 곤약밥으로 먹고 있어요. 그런데 밥 한 숟갈 씻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? 이게 많이 씹어야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돼서 과식도 안 할 수 있고 배도 빨리 꺼지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. 식사를 하던 그녀, 이번엔 냉장고로 향하는데요. 뭘 꺼내나 봤더니 이게 우유인가요? 아유, 아니죠. 지금 마시는 건 어떤 거죠? 이건 BNR17이라고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. 이게 나이가 들어서 허리에 살도 붙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시고 있어요. 그녀의 마지막 날씬 습관, BNR17, 즉 다이어트 유산균을 먹는 건데요. 대체 이게 뭐예요? BNR17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로, 이는 산모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입니다. 오호라, 그러니까 유산균 중 하나라는 건데 이게 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걸까요? 한 연구에 따르면 모유 유산균이 피하 지방 영역의 나쁜 지방세포인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게 하였으며, 또 한 대학 연구에서는 비만 및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12주간 다이어트 유산균인 BNR17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평균 허리둘레가 5cm 감소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체중, 내장 지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마른 체질 그녀의 살 안 찌는 비결 확인 완료입니다. 자, 이번에 찾은 곳은 평범한 가정집. 다이어트 고수의 집입니다. 오나라에서 짐이 왔어요. 저 원래 69kg였는데 지금 5개월 만에 한 17kg 정도 빼가지고 52kg 정도 돼요.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보여주겠다는데요. 진짜 크더라고요, 지금. 살쪘을 때 즐겨 입던 옷이, 아이고, 이렇게나 큽니다. 이거 익숙해지는 거예요, 내 살이.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숨이 너무 차고 살이 찌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. 뱃살 쏙 잡고 마른 몸을 유지 중인 그녀, 비결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. 아하, 운동이 비결이시구나. 공원이나 그런 데 산책 같은 건가? 아니요, 저 방에서 운동해요. 뭐라? 방에서 살을 뺐다고요? 그런데 운동 준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돌변한 성실? 와.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완전. 운동이에요? 네. 아, 정말 신나 보여요. 몸이 잘 추시는데요? 줌바 강사로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아이 낳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. 1시간에 10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줌바 댄스. 이렇게 열심히 추니 살이 빠질 수밖에요. 그러니까요. 스트레스도 풀리고. 자, 이제 영양 보충을 할 차례. 여기에도 비결이 있다고요. 저희 집 냉장고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. 한번 찾아보시겠어요? 냉장고에 뭐가 없다고요? 네, 두 가지가 없어요. 네, 한번 찾아볼게요. 꽉꽉 들어찬 냉장고에 없는 게 있다니. 자, 혹시 눈치 채셨나요? 뭐가 없다는 거죠? 밀가루랑 음료수가 없어요. 그럼 뭐 드세요? 저는 이제 닭가슴살하고 채소 섞어서 같이 먹어요.
냉장고에서 탄수화물을 줄였다는 건요, 한눈에 봐도 건강한 식단인데요. 손이 조금 많이 가더라도 식단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. 옛날에는 탄수화물 중독이어서 빵이나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식습관 개선을 해서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났어요. 자,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 발견.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그런 식습관이거든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 칼로리 균형이 깨져서 그 잉여분이 지방으로, 지방 합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잠깐, 이 뽀얀 물, 이건 좀 익숙합니다. 이게 제 다이어트 비법인데 BNR17이라고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.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.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렙틴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단당류가 흡수되기 전 덩어리가 큰 다당류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데요. 단당류는 당 분자가 한 개인 단순 탄수화물이며 정제된 쌀, 밀가루, 과일의 과당, 과자와 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입니다. 반면 다당류는 단당류가 여러 개 모여있는 형태의 탄수화물인데 녹말, 식이섬유가 그 예입니다. 단당류는 장에서 쉽게 섭취되고 몸에서 과도한 열량 섭취 및 지방 축적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면 다당류는 쉽게 섭취되지 않고 체외로 많이 배출됩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인고 허니? 일단 단당류에 물을 부으니 부피가 커진 모습, 즉 지방으로 변한다는 건데 BNR17과 결합했을 때 다당류로 변해 소화가 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. 한 연구 결과 BNR17을 먹은 쥐의 대변을 확인했더니 다당류의 함량이 대조군보다 5배 높았다네요.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. 뜨거운 물은 피하고 하루 권장량을 준수해 섭취해야 하고요.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지만 꾸준히 움직이고 다이어트 유산균 챙겨 먹었더니 금세 살이 빠지더라고요. 애엄마인 저도 이렇게 살을 뺐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건강과 날씨나 모두 잡는 방법 어렵지 않죠? 저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